여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약물을 서서히 감량하는 테이퍼링 요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처방된 용량과 기간에 맞춰서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명래 약사입니다. 일상생활 속 아는 약, 모르는 약, 헷갈렸던 약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약약약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크게 성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나뉘는데요. 병원과 약국에서 말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부신피질 호르몬제, 그 중에서도 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같은 작용을 하는 합성 약물들을 말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으로는 주로 덱사메타손, 메치프레드니솔론,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주사제, 먹는 약, 연고, 흡입제 형태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질병 정도와 증상 정도에 따라 적합한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경구약은 덱사메타손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바이알에 들어있는 주사제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약물들은 류마티스성 질환, 안과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메치프레드니솔론으로 이루어진 이 연고는 습진 같은 그런 부위에 발라서 작용을 바르는 약입니다. 이 흡입제는 천식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면 우선 골대사, 즉 뼈가 생성되고 파괴되는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골다공증, 골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NSAID와 같은 위장장애가 있는 진통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하거나 쿠싱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멍이 쉽게 들거나 반상출혈과 같은 피부과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 불안, 불면 등 신경정신과적인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방에 따라 용량과 투여 기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질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약물을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은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억눌렸던 증상이 갑자기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을 서서히 감량하는 테이퍼링 요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테이퍼링 요법은 예를 들면 약물을 세 알을 드셨던 거를 두 알로 감량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한 알로 감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킥포인트. 약물은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제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해서 사용하면 부작용은 줄이면서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된 용량과 기간에 맞춰서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약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